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 소리는 압력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주제입니다. 자, 우리가 색소폰을 이제 딱 불 거예요. 다 부는데 자,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이게 굉장히 바뀔 수도 있어요.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색소폰 소리를 하고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소리를 내는 하는 이 소리에 대한 힘, 이거에 대한 압력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가는 호흡, 뭐 바람의 세기일 수도 있겠고요. 뭔가의 그 압이 있습니다. 그 색소폰 소리를 내기 위한 압이 있는데 그 압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뀌어요. 소리가 바뀐다는 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아니라 내가 이 피스와 리드와 리가처에 맞는 호흡과 압력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이 피스와 리드에 딱 맞는 이쁜 소리가 나요. 그런데 내가 이 피스와 리드가 잘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내가 호흡이 너무 약하다.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피스와 리드 세팅보다 더 많은 소리를 내게 된다 그러면 소리가 뭔가 먹힌 소리나 너무 과한 소리가 나는 거죠. 근데 이거는요. 내가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. 조금 편하, 나 편해. 나 소리 되게 쉽게 잘 나.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, 나 내 소리가 좀 답답한 것 같아. 아니면 아 내가 뭔가 소리가 이렇게 바로 안 나고 뭔가 이렇게 막힌 느낌이 나. 아니면 뭔가 내가 악기를 불 때 좀 힘들어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뭔가 나는 더 나가고 싶은데 이 악기가 뭔가 막힌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악기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아. 이러한 느낌이 있었던 분들은 내가 내는 호흡을 한 20% 정도 조금만 호흡을 약하게 해보세요. 압력을 조금만 약하게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소리가 편해져요. 자, 보세요. 제 피스랑 리드랑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. 여기에서 지금 이 세팅에서 좋은 이 호흡은 요 정도 호흡만 주면 돼요.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호흡을 더 세게 주면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리고 여기 이 압력에서 내가 호흡을 너무 약하게 주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. 내가 원래 피스와 리드, 리가처 세팅에는 이 정도만 주면 되는데 너무 입에 힘을 꽉 주거나 호흡이 너무 세거나 그럼 이런 소리가 나고 너무 약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. 이거를 내가 내 소리를 들어보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색소폰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악기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. 핸드폰 이렇게 동영상 틀어놓고 내가 악기 한번 이제 불어보자 해서 그 카메라 보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세요. 한번 찍어보고 내 소리 들었을 때 좀 내가 답답하다. 그리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. 알기 때문에 이걸 진단하셔서 내가 너무나 세게 불고 갠다 그런 분들은 한 조금 약하게 부시고 너무 내가 약하게 분다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더 세게 부셔가지고 이 피스와 리드 세팅에 맞는 호흡을 정확하게 집어서만 낸다 그러면 몇 백만 원의 가치의 색소폰 소리가 더 향상이 될 겁니다. 이것만 바뀌어도 몇 백만 원을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될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셔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